자, 그 다음에 영재아 교육 볼게요. 자, 영재아 교육은 속진과 심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데, 일단 속진하고 심화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자, 속진이라는 거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일반 학생보다 빠른 속도로 학습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속진은 여러 가지 있어요. 학년별로 속진하는 방법도 있고요. 이수 과정 속진도 과목별로 속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. 조기 입학, 조기 뭐 졸업 이런 것도 많죠. 예, 속진 프로그램이 있고, 그 다음에 심화 프로그램이 있어요. 심화는요, 상급 학년으로 보이지 않고 약간 심화는 추가적인 교육 경험 할수 있도록, 네, 그렇게 하는 게 심화 프로그램입니다. 이렇게 나와 있죠? 예, 그러니까 같은 또래랑 공부하면서, 약간 그 특정 영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거거든요. 예,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소집단 구성이라고 했는데, 영재들끼리 모여서 소집단을 구성해서 지도하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고, 특히 속진을 하게 될 경우는 심화 학습 프로그래머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.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. 자,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와 있고요. 자.